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양지민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법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에서는요.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법률 상담에 문의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나가는 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을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태연 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태연 법률사무소 김태연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김태연 변호사님과 함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내용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보이스피싱을 당해 생활이 힘들어요. 아이가 악플에 시달려요. 세탁기 청소 후 고장이 났어요. 반려견 중성화 수술 이후 9년. 이렇게 오늘 네 가지 상담 내용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김태연 변호사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끝까지 어떠한 해결책이 제시되는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 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 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네, 생생법률쇼에서는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법과 친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 가지 코너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아, 오늘 수요일에는요. 변호사가 알려주는 실전 소송 팁, 을지로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을들이 알아야 하는 법, 을지로. 아, 오늘은 어떤 내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요. 이제 소송에서 꼭 필요한 기일 지정 신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일 지정 신청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그러면 기일 지정을 하기 위해서 기일 지정 신청서라는 것을 작성을 해야 될 텐데 그 의미가 정확히 어떤 건지 좀 짚어주시죠. 이제 우선 기일 지정 신청서에서 기일 지정과 신청서의 개념을 나눠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기일 지정이라는 것은 재판을 실시하는 날짜를 정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네. 민사소송법상 기일은 재판장이 정하고 기일 지정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서만 하고 있고요. 경매기일이나 경락기일 등은 법원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일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일요일이나 기타 일반의 휴일이라도 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이제 민사소송법에 명시가 되어 있긴 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설명드릴 내용은 신청서인데요. 신청서는 어떠한 사항을 요청하는 내용의 문서입니다. 주로 단체나 기관에 특정 행위를 요구하기 위해 작성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출을 목적으로 작성이 됩니다. 신청서는 매우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이 되고 그 용도에 맞게 올바른 양식으로 작성되어야 하는데요. 대부분의 신청인의 인적사항과 그리고 신청 사유, 상세한 신청 내용에 대해서 이제 기재하는 것으로 구성이 되고요. 기일 지정 신청서는 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목적으로 작성된 이제 문서인데요. 네. 상세한 기일 지정 내용이 기재된 신청서와 함께 관련된 서류를 첨부해서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반 시청자분들께서는 갑자기 기일 지정 신청서를 막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게 굉장히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기일 지정 신청서를 작성을 할 때 어떤 좀 작성 팁이 있을까요? 이제 우선은 뭐 작성 팁이라고 하기보다는 꼭 반드시 기재를 하셔야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우선 기일 지정 신청 내용을 반드시 기재를 하셔야 되고요. 네. 신청 일자를 기재를 하셔야 되고요. 문서의 작성자 그리고
작성 일자, 신청인의 인적 사항도 기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타 특이 사항이 있으시면 기재를 하시면 되고요.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하시면 첨부하여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인터넷을 통해서 기일 지정 신청서를 제출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이제 우선 기일 지정 신청서 제출이 필요한 재판이 계속적으로 이제 미뤄지는 상황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상대방에게 소장이 도달을 한 상태이지만 상대가 이제 묵묵부답으로 답변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경우 이제 기일 지정 신청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고 그다음 이제 로그인을 하신 이후에 네. 민사서류라는 칸을 입력 클릭을 하신 후에 기일 및 변론 관련에 있는 기일 지정 신청서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이후에 이제 첨부할 서류가 있으시면은 이제 등록을 해주시고 없다면 작성 완료를 하시면은 되는데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기재한 내용이 맞는지 한번 그 내용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확인을 하신 다음에 제출을 누르시면은 이제 기일 지정 신청서가 정상적으로 접수가 됩니다. 네, 기일 지정 신청서를 저렇게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작성을 하는 방법. 굉장히 사실 용이하고 집에서도 직접 스스로 해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어디 뭐 누군가를 통해서 이걸 위임해서 진행하실 필요도 없고 굉장히 좀 사실 용이한 방법이거든요. 이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알려주신 대로 이 기일 지정 신청서를 제출을 하면 바로 기일이 지정이 되고 또 날짜에 맞게 재판이 진행이 된다. 라고 보면 될까요? 이제 기일 지정 신청서를 작성을 하고 이제 기일이 지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답변을 제출을 하거나 기일 연기 신청을 하게 되면은 또 기일이 변경이 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빠르게 기일을 정해서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통상 송달이 되고 30일이 지난 이후에는 기일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시는 게 더욱 유리하십니다. 네, 오늘은 이 재판이 계속해서 차일피일 미뤄지는 경우에 법원에 이제 재판을 좀 빠르게 진행을 해달라, 빨리 시작을 해서 진행을 해달라라고 요청하는 기일 지정 신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기일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을들이 알아야 하는 법, 을지로 알아봤고요. 다음 무료 법률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상담은 전화 상담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지금 TV를 켜놓고 계실까요? TV 안 켜놨습니다. 켜놓을까요? 그러세요? 저희가 지금 네. 소음이 들려서 그 연결이 조금 원활하지 않기는 한데 말씀하시는 게 들리기는 하거든요. 네, TV 안 켜놨습니다. 네, 저희가 하는 말씀 잘 들리시나요? 예. 네. 그러면 일단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일로 전화를 주셨을까요? 이번에 3월 10일 날요. 네. 제가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네.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나이는 75이고요. 네. 피해 금액이 어느 정도 되실까요? 1,500입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듣지를 못했는데 피해 금액... 사채를 갖다 1,000만 원 빌리고, 500은 네. 통장이 뭐 이래가지고 모아놓은 걸, 그거 해가지고 어떻게, 묘하게 한다, 그거죠. 뭐냐면, 정부 뭐 지원자금 뭐 대출해준다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갖다 보면, 처음엔 신한은행이라고 하고, 아가씨가, 신한은행 대리라고 하면서 아가씨가 전화 와가지고. 네, 전화가 와서요. 네, 제가 전화를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전화 와가지고. 정부 지원 상품이 있으니까. 네. 어떻게 대출 신청을 하겠냐고. 그래서 이제, 은행에, 대출을 좀 받았어가지고, 매달 월급을 받으면서 이자를 갚아나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산 이자를 길가에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도 뭐 또 농을 과다하라고 그러면서 이 돈을 갚아야 된대요. 그래 그 돈을 갚으려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사람 보낼 테니까 돈을 준비해 놓으래요. 그
거기에 뭐 대출을 네. 그 산 대출을 했다고 하면 깜빡 속아가지고 그게 완전히 뭐 귀신이 걸린 거죠. 네. 막 묻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사기를 당했어요. 근데 이제 CCTV에 네, 일단 어떤 상황이신지는 저희가 대략적으로 알겠고요. 혹시 지금 전화를 네. 받으시는 장소가 어디실까요? 고입니다. 네, 혹시 조금 다른 장소로 살짝 자리를 이동하셔서 전화를 받아보시면 저희가 좀 소음이 줄어들 것 같기는 한데요. 예, 예, 옮겼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저희에게 해주신 말씀은 보이스피싱 이제 전화를 받으셨고 연세가 네. 75 정도, 그러니까 70대이신데 이게 네, 이게 전화를 받아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다라는 말씀으로 저희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를 좀 어떻게 월세 500에 40만 주고 살고 있어요. 네, 그 피해를 좀 어떻게 막아볼 수 있을지 이거를 내가 좀 일단은 예.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걸 어떻게 예. 대응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예, 예. 은행 뭐 이제 날무가 대출도 안 되고 그러니까 네, 제 옆에 이자님께서 갚아야 되는 은행 갔다 보니까 뭐 뭔가 살 길이 막막하네요. 네네, 저희 김태현 변호사님께서 함께 듣고 네. 계셨는데요. 변호사님과 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 나눠 보실게요. 예예.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김태현 변호사고요. 예예. 예. 네네, 그 말씀 주신 내용은 지금 잘 전달을 받았고요. 예예. 예. 예. 근데 이제 보이스피싱을 당하셨고, 네 지금 그게 피해 금액이 얼마나 되시는 상황이신 거죠? 이게 정확한 피해 금액을 아까 이제 말씀을 주시기는 했는데 이게 전화 연결상에 좀 소음이 크다 보니까 저희가 정확하게는 듣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사실 일단은 이런 피해를 당하신 상황이신데 가장 먼저 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을 때 해야 되는 좀 어떤 일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보이스피싱 피해가 있을 때에는 우선은 경찰에 신고를 하시긴 하셔야 되거든요. 네. 이게 아무래도 강제 수사가 필요한 분이다 보니까 그렇고 지금 그 상담자분이 연결되신 것 같은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네, 말씀 잘 들리세요? 예예. 예. 아, 네네, 지금 잘 들리거든요. 그래서 예, 아까 예. 이어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예, 피해를 입으신 게 이제 가액이 얼마나 피해를 입으셨어요? 1500요. 아, 1500만 원이요? 예예. 예. 그러면은 이제 그 경찰에 신고는 하셨어요? 예, 신고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게 사람 얼굴까지 CCTV 잡았는데, 네. 나머지는 뭐 어떻게 추적 중에 있다고 그러니까 뭐 아직까지 전화 연락했는데 아직 아무런 소식도 없고 좀 희박한 것 같아요. 그러면 신고하신 게 언제 신고를 하셨어요? 3월 14일 날. 아, 얼마 안 되셨네요. 예예. 예. 그러면은 지금 1,500만 원을 소위 말하는 현금 인출책한테 직접 현금을 이렇게 인출해서 주셨나요? 아니면 계좌이체를 하셨어요? 현금 인출해가지고 직접 줬어요. 아, 직접 전달을 하셨고. 예예. 예. 근데 이제 이게 실무상 어떻게 되냐면 현금 인출을 하신 분들은 보통 본인이 예. 자기 일이 아르바이트라고 속아가지고 예예. 그 보이스피싱을 범죄를 하는 조직적인 이제 범죄 집단한테 그분도 좀 속아서 예예. 이건 그냥 아르바이트다, 뭐 현금을 예. 회수하는 업무다 이렇게 해서 현금을 회수하신 거고 그분이 예예. 보이스피싱을 알고 가담한 사람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긴 하거든요. 예예. 그래서 이제 다만 현금 인출책 들도 요즘은 지금 다 처벌을 받고 있는 추세긴 해서 그분에게 예예. 책임이 아예 없다고 하긴 어려운데 어쨌든 예예. 지금 어쨌든 이 1,500만 원을 실제로 가져가신 분들을 찾아야 되는데 아, 사람 얼굴은 나타났는데 네네. 얼굴은 CCTV에 확인됐어요. 네네. 제가 돈 주는 그 장소가 CCTV가 바로 있었어요, 위에. 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현금을 받으신 그분은 보통 찾는 게 일반적이기는 해요. 그래서 예, 예. 그분은 찾을 수가 있는데 이제 예. 문제는 이분이 1,500만 원을 상담자분한테 받아서 예, 예. 다른 분한테 갖다 줬을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를 못 찾는 경우가 좀 많기는 해요. 예, 예. 그래서 지금 하실 수 있는 게 일단은 예. 그 현금을 인출해 가신 분이 예, 예. 보통 요즘엔 좀 젊은 분들이 많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예, 어쨌든 예. 그분도 처벌을 받게 될 거다 보니까 그쪽에서 예, 예. 합의를 하자고 연락이 올 수 있어요.
합의를요? 네네. 이제 그래. 아무 연락도 없고. 네, 왜냐면 지금 한참 조사를 할 상황이고, 예, 이제 예. 뭐 당장에 연락이 오거나 그러진 않을 텐데, 그리고 예. 본인들도 지금 현금을 받아가신 분도 본인도 속았다고 생각하니까 다소 지금 조금 억울하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예. 근데 어쨌든 그분이 본인이 어떤 역할을 그 누구를 한 건지. 줬다는 그 사람을 잡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제 그 누구를 줬는지 예. 그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예. 보통 그 다음부터는 찾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이체를 한다거나 그런 예.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 예. 최종적으로 입금을 받은 사람이 뭐 예. 한국에 없는 경우도 많고, 예. 신원을 못 찾는 경우가 더 많기는 해요, 실제로.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더 많은 분들을 찾을 수 있다. 만약에 이 사기 범행에 가담하신 분들을 다 찾을 수가 있다고 하면 너무 유리하신데, 현실적으로는 현금을 주셨던 그분만 찾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합의를 받으신다고 하면 조금 피해 배상이 되실 것 같은데, 그게 없으시면 이제 다른 방법을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금 제가 은행에 그저 나무가지고 뭐 날금팔이하고 그래가지고 월급을 한 달에 월급 받는 데로 들어갔어요. 네. 월급 받는 데가 월 250을 받고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은행에 대출이 한 4,300 정도 돼요. 전부 합쳐가지고.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이자하고 원금하고 나가다 보니까 실제 네. 월세 지금 500에 40만 원 주고 살고 있는데 네. 지하방에 살다가 네. 비 피해가 많아가지고 2층을 네. 옮겼어요. 옮겼는데 이 뭐 은행에 돈 다 갖다 보니까 실제 먹고 살기도 막막하고 네. 이 뭐 월급 받아가지고 싹 은행에 다 갖다 보니까 어딘데 모자랄 때도 있고 그래가지고 은행 대출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지금 네. 뭐 솔직히 말해서 뭐 살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제 급여가 있으시다 보니까 예, 국가에서 이제 지원하는 그런 뭐 기초생활수급자 재정이라든지 그런 제도가 있기는 한데 아마 예, 급여가 지금 200만 원 예. 넘으시는 상황이시다 보니까 아마 그 예, 대상자는 아니실 걸로 보이긴 하거든요. 예, 예. 저도 그저 동사무 갔더니 월급을 그래 받다 보니까 네. 실제 뭐 은행 뭐 정부에서 뭐 해서 뭐 이걸 갖다 어떻게 뭐 대환 은행 대환 대출을 해준다고 뭐 그런 말했는데 나이 때문에 맞는다 또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 제가 여러모로 이제 알아볼 정도까지 최단도로 이제 뭐 금액이 낮은 쪽으로 어떻게 생활을 한번 해보려고 네. 은행 찾아가보고 했는데 대출 그런 대환 대출 기금이 뭐 있다고 말은 들어가지고 은행 가봤어요. 그러니까 뭐 은행도 확실한 답변도 없고. 아무런 적도 없고, 제가 서민금융진흥원까지 갔어요. 네네. 가가지고, 지금 달달이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 먹고 살 수 있는 대출 한 500이라도 대출 좀 하자. 그랬더니, 대출이 안 된대요.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눈물 먹었고, 남으면 죽어야 되겠구나 하는 걸 생각하고 집에 왔어요. 아니, 에, 네, 근데 뭐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시진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그 월급이 아예 없으신 분들도 많으시니까, 뭐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러면은 그 생활비는 괜찮으신데, 이 대출이 많으셔서 걱정이신 상황이신 거예요? 그렇죠. 그 은행에 대출을 받은 걸 갖다가 이자하고 원금하고 깔아가는 게 돼가지고 그걸 다 가다 보니까 실제 돈이 부족해요. 달달이.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도 이제 은행에 부족하니까 은행에 조금 대출을 받으셨으면 받아가지고 또 그걸 메카였고 하다 보니까 대출 금액이 커진 거죠. 그러면 지금 이거 대출은 그 제1금융권이라고 하는 뭐 신한은행, 국민은행 이런 금융권에서 대출 받으신 거세요? 그렇죠. 국민은행하고 네. 우리저축은행하고 농협하고 거기에요.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예, 그 이게 뭐 요즘 뭐 해살로이라고 그러더라고. 15% 됐던 것 같아, 주의자가.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지금 그 예. 이게 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생계 지원을 받으시려고 하면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 중위소득이라는 게 있는데 그 예. 소득에 이하이셔야 되는데 예, 그 소득 그러니까. 기준이 이제 1인 가정이라고 하면 한 207만 원 조금 넘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그 생계를 뭐 수급받으실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니셔가지고 예, 그러니까. 네, 그런 대상자는 안 되실 것 같고, 예, 예. 그래서 그건 좀 어려우신 상황이시고, 예. 이거를 한번 그 가까운 곳에 그 회생 관련된 변호사를 한번 찾아가 보시는 거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회전 관련요? 네, 그게 이제 뭐냐면 그 회생이라는 거는 채무가 있고 내가 월급이나 이런 일정한 소득이 있어서 일 변제를 할수 있긴 한데 금액을 다 변제하기는 힘든 그런 상황에서 그 채무를 좀 줄여주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 이제 서민금융진흥원에 갔더니 월뭐 20만씩 그저 삭감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물었더니 그 대신 카드를 사용 못 한대요. 그럼 제가 월부터 은행 다 밀어냈다 보니까 네. 카드로 뭐 예를 뭐 남일 사먹든 뭘 사먹든 사먹어야 되는데 생계 네. 유지를 하면서 출근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참 상당히 어렵다. 사용 못하면 돈 나올 구멍이 없으니까. 네. 그래 이야기니까 뭐 털더라도 답변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네. 서민금융진흥원 갔다가 돌아왔어요. 그 네. 뭐한 달에 20만씩 혜택을 본다고 하는데 그 지금 먼저 뭐 카드론 대출 그렇게 또 빌려가지고 은행 간걸 메꾸다 보니까 카드는 상당히 이자가 상당히 겁나더라고요. 네. 그렇게 가다 보니까 뭐 생활이 좀 그래가지고 어떤 방법이 만약에 제가 파산 선고를 하게 되면 그런 뭐 법도 있다고 하는데 그걸 하게 되면 제 월급을 처녀다 뭐 거기 다 갚아야 되는 거 어떻게 되면 그좀 나, 이제 뭐 파산이든 회생이든 채무가 사라지는 거는 맞는데, 예. 이제 자세한 거는 소득 내역이랑 채무 내역을 다 출력을 해가지고 한번 근처에 뭐 변호사 사무실이나 한번 가보셔야 될것 같긴 한데, 예. 어쨌든 지금 제가 볼 때는 파산 쪽은 요건이 안 되실 것 같고, 제가 지금 회생은, 재산 있다 해봐야, 500만 원밖에 없어요. 보증금이요. 예, 예. 아, 그래서 제가 볼뭐 때는 손에 뭐 재산이라는 거, 저인데 집이라든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회생이라는 게좀 좋은 제도이긴 한게 예. 채무를 뭐 많게는 10분의 1까지 줄여주기 때문에 채무 변제하시는 그 부담이 확 줄어들긴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채권자들이 다 금융권이라고 하면 이것도 개인 빚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기관에 대한 채무라서 좀 탕감의 여지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그 회생을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아마 필요 서류 같은 거를 안내를 드릴 거고,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사회보장 제도를 활용해서 지원을 받으시기에는 지금 요건이 안 되시고, 또 월급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월급을 받지 않도록 하시는 거는 좀 합리적이지 않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채무를 좀 탕감을 하시면 생활이 좀 여유가 생기실 것 같은데, 그거는 지금 그 회생 쪽을 좀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건은 대략은 맞아 보이는데, 이 상세 내역을 뭐 그동안의 내역, 건강보험료 납부한 거라든지 재산 내역, 알겠습니다. 네, 그런 거를 출력을 해가지고 그 회생만 이렇게 하시는 변호사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가까운 데 가셔가지고 탕감이 얼마나 될수 있는지 지금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럼 뭐 돈은 얼마나 드는지. 네, 그것도 그 변호사님들이 수임료를 받기는 받기 때문에 무료로 해드리진 않거든요. 예, 그래서 그럼 한번 얼마씩, 대략 얼마씩 들어갑니까? 제가 솔직히 말해서 뭐, 지갑에 한 4, 5만 원밖에 없는데.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많이 받지 않으실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수임료랑 이런 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면 뭐 법률구조공단 같은 데 소개를 해주실 수도 있으니까, 근데 우선은 제가 볼 때는 그 법률구조공단 가기 전에 이제 무료로 상담해주시는 변호사님 회생 쪽 사무실에 한번 전화를 해보셔가지고 지금 대략 얼마나 참가하면 될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능한 건지 그리고 수임료는 얼마나 되는지 한번 전화로 한번 물어보세요. 그렇게 하시고 그 방법을 알아보시는 게 지금
현실적으로는 가장 좀 합리적인 대안으로 보이거든요. 예. 네. 그 뭐 구로구 쪽에 어떻게 뭐 그런 데가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머물고 계신 거주지와 좀 가까운 곳에도 분명히 이제 법률사무소라든지 이런 이제 조언을 받으실 수 있는 기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번 예. 좀 알아보시고 다방면으로 예. 좀 그래도 좀 부담이 되시는 그런 상황이시다 보니까 예.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를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법률사무소 네 말씀해주신 내용 토대로 해서 상담을 하시면 보다 좀 빠르게 진행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예.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시고 본인도 이렇게 보이스피싱에 피해를 당했다라는 점 때문에 굉장히 지금 많이 낙심을 해 계신 그런 좀 상황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경제적인 부담도 지금 크신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은 굉장히 걱정이 많으신데요. 변호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좀 조언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우선은 이제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으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우선 보이스피싱이라는 거 인지하셨을 때 바로 경찰에 신고를 먼저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는 그 범인을 찾아야 되는데 민사적인 해결 방법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고 그쵸. 아무래도 CCTV라든지 뭐 택시 기록 등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어쨌든 경찰에 신고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빨리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상담자분처럼 뭐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해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일부는 또 이거를 국가적인 사회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중위소득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치에 해당이 되어야 이것도 지급을 받으실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이제 지금 대략 1인 가족 기준으로는 한 207만 원 조금 넘게 정도 중위소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보다 더 소득이 적으시다고 하면 이런 사회보장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으시니까 이런 것도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 잘 기억을 하시고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네, 저희는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저는 초등학교 3학년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최근 아이가 스스로 먹방을 찍는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요. 아이의 영상이 순식간에 화제가 되면서 큰 인기를 얻게 됐습니다. 아이를 응원해주는 댓글도 많지만 어린애는 공부나 해라, 초딩이 먹는 걸 보고 좋다고 하고 있네, 한심하다, 못생겼다 등 인신공격을 비롯해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심한 악성 댓글이 달리면서 아이가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악플을 쓴 사람을 명예훼손죄 혹은 모욕죄로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유튜버로 활동하는 초등학생들 굉장히 좀 많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런 어린 학생들이 가장 되고 싶어하는 게 이제 유튜브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어린 나이에 이런 악성 댓글이라든지 굉장히 좀 상처를 줄 만한 그런 댓글들에 좀 노출이 일찍부터 되는 것 같고요. 인터넷에서 또 타인을 향해서 악성 댓글을 쓰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상처도 받지만 그만큼 또 본인도 스스럼 없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좀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누군가에게 굉장히 좀 악성 댓글을 이렇게 쓰는 행위, 법적으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무심코 아무 생각 없이 댓글 작성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네. 인터넷에 글을 작성을 했을 때 그것이 표현의 자유 범위 내라면 전혀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타인을 비방하거나 혹은 모욕적인 말이 들어가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하면 이는 형법적으로 명예훼손죄나 이제 모욕죄 등이 성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아이의 어머니께서 저희에게 이제 사연을 보내주신 건데, 아이가 이렇게 좀 상처를 받다 보니까 이렇게 너무나 공격적으로 그리고 뭐 성적인 수치심까지 줄수 있는 그런 댓글을 작성한 사람에 대해서 아, 이거 좀 처벌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신 것 같아요. 명예훼손죄라든지 아니면 모욕죄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두 죄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이제 이건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시는 내용인데요.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를 통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고요. 반면에 모욕죄도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서 명예를 훼손한 것은 맞지만 이 의견을 기재해서 타인에게 모욕감을 주는 그런 정도의 경우를 처벌하고 있고요. 그래서 크게 말씀을 드리면 명예훼손죄의 경우는 사실의 적시가 필요한 것이고 모욕은 사실의 적시가 없더라도 어떤 경멸적인 표현이라든지 모욕적인 표현만으로 처벌을 하는 그런 법률입니다. 일단은 저에게 그 댓글을 뭐 일일이 다 사실 모아서 이제 보여주신 것은 아니고 일부 이제 댓글들을 직접 작성을 이제 해주신 건데요. 일단 해당 악플러에 대해서 좀 처벌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시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이런 댓글들을 처벌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 만약에 처벌이 된다라고 한다면 처벌 수위는 어떨까요? 네, 일단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모두 이제 법정형으로는 징역형과 벌금형이 모두 있기는 하고요. 특히 이제 모욕죄와는 달리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는 이제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해서 사이버상에서 인터넷인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글을 올리는 경우에 조금 가중처벌이 되고 있기는 한데요. 다만 이제 실무상은 통상적으로 징역형으로 이르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요. 대부분이 이제 벌금형 정도의 처벌이 진행이 되고 있긴 한데 어쨌든 이 벌금형 자체도 전과 기록에 해당은 하기 때문에 타인을 괴롭히는 경우에 이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다라는 것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에게 말씀해주신 이 사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가 운영하는 그 유튜브 채널에 직접적으로 댓글을 남긴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요즘에는 SNS를 하면서 이렇게 메시지도 편하게 주고받을 수 있다 보니까 뭔가 굉장히 인신공격적인 그 내용을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보낸다라든지 아니면 이메일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메일로 사실은 굳이 그런 내용을 또 보내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공개된 공간이라든지 공개된 커뮤니티가 아니라 비공개적으로 나에게 메시지를 보낸 경우라고 한다면 조금 다를까요? 네, 이제 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공연성이라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깝지만 1대1로 욕설을 한다거나 명예훼손을 하는 행위를 하거나 1대1로 이제 메시지 보내고 이메일을 보내는 행위까지는 이제 처벌이 되지는 않는데요. 다만 이제 1대1로 보내는 경우에 피해자 당사자에 대한 얘기를 보내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A와 B가 이제 대화를 하는 과정 중에 A가 C에 대한 이야기를 1대1로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뭐 이걸 이메일로 발송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는 이제 예외적으로 공연성이 인정이 될 수가 있어가지고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다만 이제 쉽게 설명드려서 1대1로 대화하는 중에 상대방이 나를 향해서 욕설했는데 아무도 주변에 없었고 나한테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보내서 욕설을 했는데 그것을 본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네, 경우를 좀 나눠서 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일단은 피해자가 초등학생, 이제 어린 아이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어쨌든 이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 이걸 문제 삼고 싶은 경우, 어떻게 좀 절차를 진행해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이제 미성년자분들의 경우에는 고소가 어려운 게 아닌지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신데, 미성년자도 고소권이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 단독으로 고소가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조금 특수한 것이 법정 대리인도 같이 고소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 또는 고소권자인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좀 고소를 하실 수가 있고요. 우선은 피해 사실을 뭐 기재하고 그리고 이제 관련된 입증 서류를 첨부를 하셔가지고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시고 조사를 받는 과정을 통해서 고소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상담자분들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사실은 뭐 댓글을 남길 때 보통은 익명으로 남기게 되고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어디 사는지 하나도 알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고소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제 그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익명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요즘엔 아무래도 실명제를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모든 사이트나 어떤 온라인 사는 공간에서는 닉네임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디 등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서 그쵸. 이제 본명이 드러나지 않는 것인데요. 다만 이제 실무적으로는 익명의 인이 정말 익명이라기보다는 그 사이트 자체에 가입하는 절차나 혹은 접속하는 절차 등을 통해서 본인의 주소지 등의 IP 기록을 남기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에서 이 작성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을 하게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익명이라고 하더라도 단서가 있다고 하면 분명히 고소는 가능하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악플러를 처벌하기 위해서 우리 상담자분은 어떤 것들을 좀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이제 우선은 고소를 하실 때 이 소위 말하는 악플러에 대한 경우에는 온라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는 상대방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물론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사기관을 통해서 개인의 신상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 정보통신이 많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이 IP를 우회하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본인의 신상 정보를 남기지 않으면서 악플을 기재하는 수법도 사실 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혹시 알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파악하시는 게 제일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관련한 글에서 반드시 캡처를 하셔야 되고 그 게시글에 URL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www.점을 시작하는 그 URL에 있는 그 주소를 반드시 메모를 남기셔야 되는 게 그 정보를 가지고 관련 사이트에서 수사 협조를 해주고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캡처 외에도 그 관련된 URL 그 주소를 반드시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명예훼손이랑 다르게 모욕죄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이제 범인이랑 가해 사실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는 고소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도과가 되시면 고소를 하시더라도 진행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자료를 수집해서 빠르게 고소를 접수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다양한 말씀들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이제 증거를 좀 모으시는 게 가장 지금으로서는 필요한 첫 번째 일 같고요. 그런 이후에 이걸 어떻게 좀 법적으로 풀어 나갈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잘 해결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몇 주 전 새 전셋집에 이사를 옮김에 사설 청소업체에 맡겨 그동안 밀린 세탁기 청소를 했습니다. 업체 직원이 방문해 세탁기를 전부 분해했는데 예상한 것보다 더러워서 깜짝 놀랐는데요. 문제는 청소가 끝난 후 발생했습니다. 세탁기를 사용할 때마다 물이 새고 덜컹거리는 소음이 심해진 건데요. 그래서 서비스센터 직원이 5번이나 방문했지만 문제의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설 청소업체는 자사 과실이 확실해야 보험 처리를 해준다는 입장이고 서비스센터 측은 사설 청소업체 탓이라고 콕 지목해 말하기 조심스러운 모양입니다. 이런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을까요? 일단 사설 청소업체의 수리를 맡기기 전에는 사실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수리를 한 이후에 세탁기에서 뭔가 소음이 발생하고 문제가 생겼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제 고객의 입장에서는 수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실 것 같아요. 변호사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제 저도 이런 유사한 사례에서 실제로 에어컨 청소를 맡겼는데 에어컨이 고장이 나가지고 네 이런 사례가 저는 실제로 있었거든요. 근데 저 당시에는 이제 저는 배상을 받긴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인과관계를 잘 설명을 하신다고 하면 충분히 이거에 대한 배상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네. 다만 이제 결국에는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담자님께서는 일단은 사설 청소업체가 뭔가 좀 잘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적절하게 좀 배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과연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이제 앞서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타인에게 어떤 자신의 본인의 과실이라든지 고의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당연히 이제 가해를 한 쪽에서 배상을 해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다만 이제 이런 관련된 자료들을 입증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우선 이제 피해는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인과관계 입증에 따라서 그 수리센터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인지 이것을 입증하는지에 따라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시면서 이제 사실은 이제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 사실은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청소업체가 뭐 고의로 내 세탁기를 고장을 냈을 리는 없겠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청소업체의 과실을 내가 좀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쉬울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이제 보통은 이런 경우에 특수한 청소를 하다 보니까 일부의 어떤 부품이 건드려 졌거나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사실 어떤 전문가가 그 세탁기를 만지지 않는다는 경우, 그러지 않으면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라 사실 이런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게 다소 뭐 쉬울 수도 있는데요. 근데 다만 이제 이 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 청소 업체에서 본인들이 세탁기를 전부 분해한 것까지는 인정을 하지만 그 이후에 작동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다 보니 이 부분을 이제 입증을 하시는 것 결국 상담자분의 몫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일단 입증하시는 방법은 전후를 비교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할 걸로 보이긴 하는데 혹시 세탁기 사용을 뭐 제대로 하고 있으셨는지, 뭐 혹은 이게 문제가 없었는지 이런 걸 입증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이라도 입증이 되면 전에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는 게 인정이 되실 것 같고, 직후에 이게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아마 세탁기를 사용을 했는데 갑자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서비스센터나 이런 방문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최초 방문한 일자라든지 뭐 이걸 문의한 내용이란 이런 걸 봤을 때 세탁업체의 청소업체의 과실이라고 추정할 수가 있다고 하면 인과관계 입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당시에 동영상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거를 100% 뭐 입증하시기는 어렵겠지만 개연성을 가질 수 있는 정도의 입증이라도 할 수 있도록 전후 내용을 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좀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이렇게 수리를 받고 사실 직후부터 덜컹덜컹 소리가 나고 이게 작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입증해 내는 게 좀 관건 포인트라고 보이고요. 그 과정이 뭐 쉽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그 당시에 뭐 집에 머물렀던 다른 분들이 계시다면, 아니면 뭐 나를 비롯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도움을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잘 해결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법률 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올해 10살이 된 저희 집 강아지는 9년 전 중성화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 이후 별 문제 없이 잘 지내는 것 같았는데 수년 전부터 몸에 이상 증세가 나타났고 최근 강아지의 상태가 심각한 것 같아 동물병원에 데려가서 검진을 했는데요. 정말 어이없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검진 결과 중성화 수술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였고 그로 인해 관련 질환들이 생긴 것이라고 하는데요. 해당 병원은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9년 전 수술했던 의사에게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과실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강아지 관련돼서 이제 중성화 수술을 예전에 9년 전에 제대로 잘 진행을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게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았고 이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질병들이 좀 생겨났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요즘은 정말 이 강아지 관련된 사고도 정말 많은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반려견이 가족의 일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예전처럼 그냥 두기보다는 좀 문제를 삼는 분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신 것 같고 중성화 수술 관련 과정에서도 뭐 수술 후에 갑자기 사망한다거나 그런 일들은 생각보다는 좀 많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을 했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만한 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네, 일단은 강아지가 굉장히 좀뭐 몸에 이상 증세가 나타났다, 그리고 상태도 심각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병원에서 제대로 중성화 수술이라든지 관련 수술을 진행시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물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앞선 사례랑 유사하게 이제 타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 인과관계가 인정이 된다고 하면 그것이 배상할 의무가 생기는 거는 맞고, 여기에서도 이제 그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중성화 수술이 진행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될것 같고, 두 번째는 9년 전에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술이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질환 등 부작용이 발생해서 추가적인 손해를 입었다라는 거, 그두 가지를 입증하신다고 하면 이에 대해서 의사나 그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도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중성화 수술이라든지 이제 관련 뭔가 수술을 받고 난 이후에 강아지가 갑자기 이제 사망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한단 말이죠. 만약에 수의사가 과실로 뭔가 잘못해서 수술 받은 강아지가 갑자기 죽게 된다면, 그렇다면 사실 우리 주인 된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내 가족을 잃은 듯한 그런 마음일 텐데, 우리가 법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형법상 글쎄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뭐 수의사뿐만 아니라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서 사람이나 이제 동물을 사망하게 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죄라는 죄를 이제 물을 수가 있을 텐데요. 이제 다만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수술 중에 사망을 한 거나 혹은 수술 직후에 사망한 것이 아니고, 그 수술이 잘 진행이 됐는지 혹은 뭐 불완전하게 진행이 됐다 하더라도 수술이 진행된 이후에 몇년 후에 어떤 부작용이 발생한 사안이라서 업무상 과실치사죄나 치상죄의 성립이 좀 어렵긴 할것 같습니다. 사실 그러면 이제 금전적인 배상 부분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손해배상 같은 경우에 내가 일단은 뭐 강아지가 아프고 뭐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고 이런 것이 당신의 과실로 인한 것이었다라는 걸딱 명확하게 보여주면 가장 좋기는 하겠지만, 그 역시도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어떻게 좀 법적으로 조치를 취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수의사든 의료인들의 어떤 이런 과실을 밝히는 건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수술의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의사의 과실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이걸 뭐 거의 이제 결과채무가 아니라 수단채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사안에서 사실 보통은 수의사가 어떤 과실로 인해서 이 반려견이 어떤 피해를 입었다는 건 직접적인 인과관계, 의사의 통상적인 의사라면 이런 수술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렇게 수술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걸 구체적으로 입증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이 사안 같은 경우 조금 특이한 것이 본인이 요청했던 중성화 수술이라는 것 자체가 결과가 맺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중성화 수술이 완벽하게 잘 진행된 것처럼 고지를 했기 때문에 최소한 이 결과에 대한 책임을 떠나서 고지의무의 위반은 분명히 있어 보이기는 하고, 더불어 중성화 수술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손해까지 발생을 했다고 하면 관련해서 손해배상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이런 거는 통상의 의사의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하고, 통상의 의사였으면 그렇게 중성화 수술이 안 되었고 에도 됐다고 고지를 하진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떤 과실이 조금 추정이 된 사안이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네, 일단 우리 상담자분께서는 굉장히 좀 절박한 심정이시다 보니까, 그렇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이 손해배상의 대충의 금액은 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떨까요? 네,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때는요, 기왕의 치료비라고 해서 이미 발생한 치료비, 그리고 장래의 치료비를 청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실무상 이제 반려견 손해배상 청구송을 할 때도 위자료, 그 가족들이나 보호자가 받았을 어떤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도 일부는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글쎄요, 이제 동물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생각들이 이제 많이 좀 생기게 되고, 사회적인 분위기도 바뀌게 되면서 동물과 관련된 법률이라든지 이런 논의가 굉장히 좀 많게 되는 것 같은데, 관련 법률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우선은 대표적으로는 동물보호법이라는 것을 예시로 들 수가 있고요. 네. 이제 동물보호법에는 동물의 권리라든지 동물 학대 등에 대해서 처벌을 할수 있도록 그런 처벌 규정들이 상세하게 되어 있고요. 관련 파생에서 동물보호법 관련한 시행령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 밖에 일반적인 이론에 대한 것은 통상적인 민법에서 규율하거나 혹은 형법상에서 처벌이 되는 규정들이 있긴 합니다. 네. 일단은 이제 반려견이 이제 굉장히 좀 상태가 심각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걱정이 많이 크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손해배상을 좀 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잘 준비하셔가지고 나의 위자료에 대한 부분까지 꼭 챙겨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생생 법률쇼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김태연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